and me. 여러분, 나를 그럴 때 and me 그러죠? 네, look at me. 그죠? 나를 봐라. 이렇게 전치사의 다음에 me라고 하는 대명사, 목적적 대명사가 와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는 반드시 목적격이 와야 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특히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대명사를 쓴다. 그런 얘기지요. 문법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실래요? 전치사하게 명문대를 목적으로 공부해요. 뭐라고요? 전치사하게 명문대를 목적으로 공부를 해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구는 명사나 대명사는 반드시 목적격을 쓴다. 밑에 있는 그 복잡한 문법 사항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전치사하게 명문대 목적으로 공부해요. 리드미컬하게 정리해 보실래요? 전치사하게 명문대 목적으로 공부해요. 전치사하게 명문대 목적으로 공부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전치사하게 명문대 목적으로 공부해요. 전치사하게 명문대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 무슨 얘기였어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는 반드시 목적격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 위로 보세요. 결국은 나를 봐라 그럴 때 키워드는 뭐예요? look, 봐라. 그 다음에 me, 나. 두 개 말 합해요. 나. 다음에 조사 토시가 뭐로 나와요? 을, 룰. 아, 나,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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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그러니까 and me는 뭐야? 나라고 하는 원, 알아 원. 그 다음에 at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at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을, 룰로 돼버리네. 그러니까 명사구로 목적어가 되는 거지요. 물론 이때 look는 look에선 타동사구. 오케이? 또 하나 and me를 갖다가 and me를 and me를 뭐예요? 말은 말로 외워라. 그게 엄마 뱃속말의 비법입니다. and me. and me를 봐라 나를 봐라 and me. and me를 봐라 나를 에미를 봐라 나를 에미 엄마가 말이죠. 에미를 봐라 나를 됐어요? 에미 에미를 봐라 나를 봐라 에미 에미를 봐라 나를 에미 예 에미 공부였습니다.